Nice game TV.네, 영어도 함께 배워가는 은밀한 개인 교수 500원. 네, 500원 2부 시작할게요. 저 어땠나요 2부는? 아, 안타깝죠. 그래도 좀 안타까워요? 네, 재밌는 게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재밌었어요. 아, 재밌던데? 아, 그래요? 아, 나 재밌던데. 뭐, 그럼 잘했네. 몇 점 떨어졌어요? 아, 한 4점? 5점? 4점? 4점, 5점? 아, 지금 아. 몇 점 정도 올라요, 이기면? 아, 이기면은 뭐 지금 뭐 그 뭐냐 사이즈 따라 다르던데. 블루나 퍼플은 한 6점? 네, 퍼플 이기면 5점 주고 6점, 5점, 6점? 5, 6점 정도? 네. 블루는 3점? 어디나 똑같네. 듀얼 의학 있어요? 이렇게 둘이? 각자 어? 의견 들어봅시다. 저는 괜찮아요. 듀얼을 네. 캐리가 같은 거 볼 수 있어도 돼요. 탑니다니 미드니다니 같이 되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둘 다 창질하고 하나는 AD 하나는 AP. 아 그러니까 하나 얼굴 두고 들이하고. 아 더럽다 진짜. 그게 되면 좋은데 네. 안 되잖아요 그게. 아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번 경기는 니달리 목표? 다시. 아 한 번 다시 해보고 싶어요. 좀 제대로. 그러면은 니달리 말고 좀 자신 있게 또 할 수 있는 거 뭐뭐뭐 정도 있다 뭐 이런. 정말 거. 자신 있는 거는 니달리하고 제드. 막 정말 무조건 이거 아 자신 있다 하는 거는 니달리하고 제드 정도요. 두 개만 배라면 되겠지. 아 아니 오리 하나 있어요. 오리. 오리 하나도 있고. 예. 네. 돌리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오리 하나 사실 좀 스탠다드한데. 그러니까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거 치고는 굉장히 보험 하나 있어야 되잖아. 아 특이하면은. 방법이 없어. 망해요. 아 맞네. 아... 무난한 챔피언 하나. 네. 네. 좋네요.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 뭐가 자꾸 반짝반짝거린다고. 아 뭐야.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 아니 뭐야 이거. 이게 뭐죠? 이 반짝거리는 이거 바로 저희 이거. 오늘 특별 할인가로 드리는 바로 이 헤드셋. 네네네. 이 헤드셋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연출도 가능하신지 제가 직접 네네 보여드릴 강키마루스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자, 여러분, 포옹신이 있지만. 예. 아. 여러분, 어때? 강키마르스와 함께한 라붐의 명장면이죠. 아니, 어땠어요? 러브러브하네요. 아, 그럼. 몇 살이야? 아름답지. 자, 바로 이런 연출까지 가능한 바로 그 헤드셋, 여러분. 네,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소피 마르소 같은 여자친구가 생겨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여러분이 평소에 자르시다면 이런 여자친구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염 마르소 말고. 소피 마르소 같은 여자친구 생기는 바로 그 헤드셋. 네네. 어떤 건지 제가 아 보죠 소개해드리도록. 네네네네. 지금 실시간으로만 나이스 게임 TV에서 여러분 이렇게 배너가 올라왔습니다. 아 네네. 최고의 게임. 아 네네 있네요. 뭐를 위한 네 다이나믹 간지폭풍 간지폭풍 헤드셋 게이머 게이밍 헤드셋. 네네. 플랫하시마는 72,100원짜리를 즉시 13,100원을 할인입니다. 아 13,100원이면요 네 담배가 약 5갑이에요. 담배가? 응.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아 그래요? 안 펴서 모르겠는데? 담배 피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조금 안 피지만 네.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네. 그 다이나믹 사운드 뛰어난 차원감의 헤드셋을 저희가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고의 게임 뭐라면 네. 연출도 가능하고요. 아 그럼요. 이것을 딱 싸가지고 여자친구한테 가가지고 여자친구가 네. 나한테 거짓말하고 여자친구가 몸이 아프대 주말에 만나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2년 뒤 클럽을 갔어. 아~ 그러면 딱 이 제닉스 헤드셋 딱 들고 그 클럽에 찾아가시는 거야. 바짝바짝 거리고 들고 가서 여자친구가 이거 바짝바짝 거리고 들고 가서 원프리 드링크 쿠폰으로 바에서 바에서 여자친구가 음료를 딱 마시려고 하고 있어. 아, 그 타이밍에 이렇게,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데 그렇지 그 타이밍에 이렇게 제닉스 헤드셋에 가서 뒤에서 자연스럽게 씌우세요. 아주 무서울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완벽한 소음 차단이 되기 때문에 아 네네 여러분이 무슨 욕을 해도 여자친구한테 들리지 않습니다. 아 그 정도로? 씌워놓고 쌍욕을 하는 거야. 노이즈 캔슬링. 아 그렇지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그 네네. 와중에 뭔지 알아요? 뭔가요? 여자친구는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거야.
거기다가 아, 이런 거 먹는 거지. 그렇지. 거기다 이 폭풍 간지. 지금부터 눈에 띄어서. 아 빛나잖아 이거. 아 그렇지. 남자들이 작업을 갖고. 아 그러니까. 여러분 헤어지고 싶은 여자친구가 있다면. 섭하지 마시고 몰래 이렇게 몰래. 아 그렇지. 갱킹을 하면 돼 갱킹을. 아 그렇지. 네. 싫어요 이게. 아 갱킹을 하면 돼. 아 눈물 나는 싫어요. 아 어디 있는 싫어요. 라디오 사연 보냈어. 그런 신화가 어딨어. 자 제닉스는 사랑을 싣고 네네 이렇게 화려한 LED 일루미네이션 디자인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 거기다가 심지어 깜빡깜빡 여러분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 네네네 웅장하고 다이나믹한 베이스 웅장하다는 영어로 뭐라 해요? 모르겠는데요 아 이거 아. 선생님도 볼 정도 웅장한 아. 네네네 웅장 모르겠는데요 네 웅장 예 영어로는 모르겠는데요 웅장. 자 우리 고품질 마이크 고품질 마이크에 또 엄청난 기능이 숨겨져 있는데 이건 밑에서 애니메이션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어? 네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노이즈 캔슬링. 아, 아 그렇죠. 편하게 못 먹는. 밖에서 뭐라고 찌꺼리다. 그러니까. 나는 게임을 하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하라는데. 게임하고 차단하고 게임하고 똑같지. 아 그렇지. 백도 하면서. 아 그렇지. 차단하고 게임하는 거지. 탐험이라고 하는 거야. 니들이 한타핑을 아무리 찍어도 나는 내 간다. CS를 먹겠다. 마이웨이라고 하죠. 아 그렇죠. 아 그렇지. 여러분이 마이를 좋아하신다면 네네. 제니스 에디셋은 필수입니다. 네네. 아 그렇죠. 인체공학적 디자인 기본이고요. 저한테도 딱 맞는 네. 그런 사이즈라는 거. 아 그렇죠. 자 그리고 LED 모드로 여러분 이렇게 고르실 수 있는 거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네. 거기다가 이렇게 간지 폭풍 나는 케이스. 케이스. 세트까지 아, 케이스 보여드릴까요? 아 어마어마하죠. 일단 보여드리죠. 케이스 있나? 아, 보여드릴게요. 지금. 케이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케이스 여기 있지.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아, 네네. 아. 나 무슨 내가 플스를 산 줄 알았어? 아 그러니까 아 사이즈가 웅장해 참치통인 줄 알았어 나는 이거 아 그렇죠 전율이 느껴지는 폭발적인 다이나믹 사운드 네네 사운드로 가버렸 네 바로 그 사운드를 제공하는 오늘의 이 헤드셋 아 마이크 봐요 아 케이스 아 케이스 이거지 멋져? 케이스 크기 봐 그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선물용으로 빡가치기 좋은 아 그렇죠 네네 이거 한 10만원짜리야 20만원짜리야 이게 딱 봤을 때 네 크기와 이 퀄리티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얼핏 봐도 한 12만원 12만원 그렇죠 네네 12만원 정도의 값어치는 보여준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게 그렇죠 손잡이도 있어요 아 좋아 들고 다닐 수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빈박스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스 자체가 워낙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해 아 빈박스였어요? 그렇지 아 진짜 몰랐는데? 이대로 주는 거야 아 생일선물이야 친구가 집에 가서 야 아, 까먹지 말라고 헤드셋이 없어 네. 야 너 어떻게 써 난 그때 집에서 노이즈 캔슬링으로 아 그렇지 마이를 하고 있는 거지 통화라는 말도 아 그렇지 친구가 전화로 오고 뭐라 그래 어. 그럼 그때 바로 헤드셋을 써주면 전화 노이즈 캔슬링으로 그렇지 그니까 친구가 헤드셋이 없다고 욕을 해도 아 그러니까 아 우리는 알바가 아니에요 예 네. 앞에서 열어보지 말라고 너 집에 가서 열어봐 박스 개봉 중 테이프 경고예요 아유 안쪽 케이스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포장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네 조금 이렇게 포장이 되어있고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쥐어서 이거 선물하면 되겠다. 가위로 오려. 여기다 도색만 살짝 하는 거야. 가위로 오려가지고 도색만. 야, 에드슨, 멀리서 네. 봐봐. 멀리서 봐봐. 선물. 아 모르지. 아 끼워. 아 이거 안 맞아. 아 나한테 좀 잡아. 아직 그래도 나한테 좀 잡아. 방금이면 돼. 방금이면 속일 수 있어. 아 그렇죠 여러분. 네. 이렇게 헤드셋을 드리면 헤드셋을 사시면은 이렇게 네. 원 플러스. 그렇죠 블러핑이 가능하다. 아, 그렇죠. 헤드셋 느낌 나는 플라스틱 조화를 드린다는 거. 네, 수총 이원은 안 돼요. 아, 그렇죠. 네. 아, 이게 농담이고 결국에는 네. 이 정도로 안에 내부 포장까지 신경 썼다라는 거. 그렇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제품이 망가지지 않게 잘 포장이 됐다는 거. 이렇게 사용 설명서까지. 네. 아 진정하네요. 그렇죠. 아, 그 내용이 심플하네. 아, 여기 영어로 써 있어요. 인트로덕션. 이거 한번 또 원어 발음으로 한번 인트로덕션 한번. 인트로덕션. 리딩 좀 플리즈. 어디요? 거기. 밑에. Thank you for your support of eBlue products. It is a versatile closed type headset for gamers. A tone tuning plate is paired up with the headset to give you multi-function control. The headset is well equipped with a clicking button to activate the microphone. Pick please. Pick. Pick은 해야죠. Do not throw. 오케이 okay. 두나 두나 두 오케이 어디였더라? The extraordinary shocking bass effect brings you exciting gaming experience
This user guide is for you on how to use the headset appropriately. 무슨 뜻이에요? 대충. 저 잘 쓰래요. 아 잘 쓰래요? 아 잘 쓰라고. 아 잘 쓰라고. 이렇게 하는 거. 와 진짜 제니스가 잘 쓰네. 팔면띵인데 굳이 잘 쓰라고 영어로 그렇게 장문에 편지까지 남겨줍니다. 제니스만의 정성이 묻어나는 그러니까. 이 편지까지. 네. 또 아마 여자분이 쓰셨을 거예요. 아 맞네. 아 손편지로 약간 글씨도 손편지 느낌이나. 아 그러니까. 우리 손편지 아 그럼 대세죠. 네. 제니스 이블루 게이밍 헤드셋 저희가 이 시간에 막 방송 생방송 중에만 3만 아 2만 아 13,000원을 제가 이과라서 계산이 잘 안 됐어요. 네네네. 13,000원을 할인한 59,000원에 드린다는 거. 아 문과에 제가 할 걸 그랬어요? 아 그니까 여러분 59,000원으로 네. RP를 질러서 스킨을 산다고 한들 내 실력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하지만 여러분 이 헤드셋을 들으시면은 핑 소리가 웅장한 다이나믹 서라운드 소리로 들립니다. 아 맞네. 아 그렇죠. 미아콜을 더 이상 놓치지 않아요. 아 맞네 맞네. 그렇죠. 무릎을 안 놓치고. 우리 편이 내가 분명히 미아콜을 찍어줬는데도 안 뺀다. 제닉스 헤드셋을 쏴주세요. 그러면은 제닉스 헤드셋과 함께 라면은 네네. 여러분의 백핑이 좀 더 웅장하게 소환사의 협곡에 울려 퍼질 겁니다. 권장을 해야죠. 백핑 못 들었어? 그렇지. 야 이거 사. 너 헤드셋 뭐 쓰냐? 아 물어봐야지. 아 왜 그렇게 싸 부를 쓰냐? 삼성 하나씩 그거 쓰니? 그러니까 아유, 이 정도는 써줘야지. 그리고 여러분의 여자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으로 여러분 여자친구의 화질도 중요하지만 음질도 중요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화질은 화질은 한계가 있어. 아 그렇지 그렇지. 요새 다 좋아졌어. 아 너무 좋아. 아 그렇지. 해상도 좋고 고해상도 HD 팍팍 하지만 여러분 다 보여. 여러분의 여자친구의 목소리에 신경 쓰신 적 있습니까? 아 그렇죠.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면 무릇 뭐든 투자해야되는게 남자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같이 게임할 때 들어가면 목소리 달라져요. 그치. 이제 더 이상 여자친구의 화질이 아닌 음질에도 투자하세요. 아, 그럼 네. 여러분의 높은 용량의 여자친구들이 네네 좀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올 거예요. 네 이따만 말이죠. 아 그렇죠. 네네. 바로 그 이블루 헤드셋! 우리 강키는 순서에서 못 알아들었어. 하지만 여러분은 나랑 똑같아! 다 알아들었어. 뭔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요. 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아, 그죠? 와 진화 쇼크야 이거. 컬처 쇼크. 그리고 이렇게 LED가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 네네. 눌러보시죠. 아 예? 한번 눌러봐야지. 이쪽에 그... 불빛이 이렇게 번쩍 네. 번쩍. 꺼줄 수도 있고요. 네. 다시 켜줄 수도 있고요. 온오프 이걸 뭐라고 해야지? 바짝바짝 거리는 거 뭐라고 해야지? 바짝바짝 거리는 거. 블링킹. 응? 블링킹. 블링킹. 어어 어. 블링킹. 아 좋은데? 아 좋아. 어어 아 다 물어봐야지 이제 앞으로. 아,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선 자체도 네네. 일반적으로 막 꼬이고 나중에 고장나고 막 이렇게 그 선 끊기는 그런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선 자체도 굉장히 고급으로 튼튼하게 처리가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용도를 막 옆에 해도 괜찮아. 멀쩡해. 흉겨 쓸 수도 있어.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 그렇지. 돈이 들었을 때. 아유 여러분. 이불 헤드까지 가면은 본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그 완벽한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네네네. 도둑이 들었는데 여러분이 게임에 집중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도둑이 칼을 들이댔을 때. 아 도둑이 신경 안 쓸 수도 있지. 그치. 내가 다 물어봤으니까. 본인의 안전을 도모하는 거죠. 아 그러네. 모른 척하면 걔가 건들지 않거든. 근데 혹시라도 도둑이 날 협박한다. 어. 그럼 바로 이 튼튼한 끈으로 아 그렇지. 도둑을 제압하는 거 졸라 보이. 그렇지. 손목을 이렇게 그러니까 아 그렇죠 뭐는 그냥 졸라 죽여버리는 거지 여러분 정상적인 네네. 헤드셋입니다 네 아 그럼요 호신용은 돼 EHS-001 음아음아한 이 메이저 헤드셋 아 음아음아한 이 시간에만 여러분께 특별 할인가로 드리고 있다라는 거 네 비슈가 나름 그 방송에 자신감이 있는 상태로 여기 왔거든요 근데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아에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아 그렇지 북미에서 챌린저 찍고 딱 한국 왔어 한국은 뭔가 다르구나 방송 막 하다가 나이스 게임 TV 왔어 아, 다르게 달라 이놈들은 미쳤다 너무 달라 못 따라하고 있어 아 그럼 괜찮아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 아, 하면 돼요 나도 원래 인상 아니었어 네, 그렇죠 현지 적응 금방 된다라는 거 아 제가 궁금하신 분들 지난 컨텐츠샵에 제 응급표는 다른 말로 보시면 되겠네요 합쳐서 1,500원 아 어떻게 됐나 네 어떻게 됐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원래는 좀 어땠는지 그 시발점에 네, 대해서 네네네 네네. 혹시 나스케이티브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좀 봐주시는 게 좀 좋지 그렇죠. 않나 나도 이 라인 이 태클 타면 되는구나 네 태클 타면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걸 좀 아는 게 네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해드리면 아 그리고 또 안에가 빨간색이라서 예뻐 아 안쪽이 빨간색으로 돼 있네요 이니어 쪽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어서 오. 눈에 띄어요 어 그렇네요 깔끔하네요 레드 앤 블랙
반지 뽑고. 네네. 저한테도 딱 맞는 사이즈. 빅뱅은 거의 이제 끝났고요. 네. 옆에서 뭐라고 짓거리던 들리지 않아요. 완벽한 노이즈 캔슬링. 머리 진짜 크지 않아요? 야. 그냥 음악에 몸을 맡기고 즐기는 거예요. 옆에서 뭐 뭐라고 즐기. 말하든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전투모가 헤드셋이 62 사이즈고 내가 59예요. 야 61이야. 60에 파이 팔아? 아 그럼. 아 팔아요? 아 이게 강모로는 59. 아 강모로 61. 아 그럼. 아 그럼. 야 웃지 마. 있어? 미드 아, 사이즈 인증해. 전투모 늘어나지 않아. 저 맞춰 입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61입니다 여러분. 아, 저 59고요. 62 아니라는 거. 그렇지. 선생님 한 네 정상적인 사이즈 50 56? 아, 네, 56 정도 뭐. 네. 벌써부터 압박 주네요. 기분 나쁘네. 아 신검 받았어요? 아 좀 있으면 봐요. 아, 언제? 이번 주 안에. 어, 이번 주 안에? 네. 오 재밌겠는데? 다 끝나면은 띠딕 1급 현장입니다 나와 이제. 아 안 그래요. 아, 왜 그러세요? 어 그럼 뭐? 본인 목표. 목표. 목표요? 네. 하, 이거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이거 이거 안 나와 이거?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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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면제. 면제. 단단해서 좋아! 단단해서 좋아! 면제? 아 단단해서 좋아! 그니까 게임해야지! 아 민.. 뭐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나? 아 넘어가 넘어가! 아니 상관없어 전 이게 네. 솔직히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 알아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이거 게임 시작한 계기가 원래 수술 때문에 제가 학교를 1년 못 갔거든요. 그러다가 저기 방청객이 앉아계시는 덕분.. 아 분 덕분에 이제 게임 시작하고 롤 접하고 이제 아 그때? 네 말하자면 좀 무료하게 보냈었는데 많이 무료였죠. 아 근데 저분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네. 아, 아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러네요. 저분 그렇게 좋게 안 보신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악마네. 혼자 멘탈이 파괴될 수 없다. 역순호보니 그러잖아 인생을. 에로엘을 추천해준 분이 은인일지 네 알지? 원수일지 나? 네 지켜보는 게 좋겠네요. 엘리언웨어 노바람 듀오. 자 그럼 추천해준 분은 에로엘 지금 티어가 어떻게 돼요? 아 롤은 저 지금 실버죠. 그러니까 저분은 대충 하고. 예. 들게임이죠 들게임이죠. 그러니까. 예. 아 어, 골드라고 하는데요? 실버. 아 실버요? 실버. 아 그래요? 표정 발끈했어 지금. 아야. 딱 한 서브에서 실버. 한 서브 실버. 아, 북미에서 골드. 북미는 아, 골드는 골드. 아 북미 챌린저 지금 한 서브 다이얼 이런 것처럼. 그렇죠. 본인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지. 어 제이스? 제이스. 탑이야 미드예요? 탑 아 미드죠. 미드. 원석님이 좀 선수를 치셔가지고 자, 원석이 네. 미드니 달리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요? 대회에서도 했어요. 근데 망했어. 그렇지. 아 처참하게 망했어요. 그럼 경기 중에서는 선수들 중에서는 좀 제대로 한 선수는 그 가점파. 아 페이커? 네 페이커밖에 없나요? 아 그죠. 아직은 딱 그런 것 같죠? 아 훈 선수 있는데 훈 선수. 훈 선수. 아 대회 때 나온 적 없구나. 아. 훈 선수가 지난 은교 때 미드니 달했거든요. 아 벌써 이미 했었어요? 잘했어요 근데 그때 아 저 결과 안 되는데 잠깐만 결과 놓고 보면 뒤집어 나 잠깐만 그러니까. 안 되는데 이러면 그니까 결과 과정만 놓고 보면 뒤집어 나왔어. 역시 프로 아 역시 프로게임 아마추어는 당연히 에이 그러니까. 아니죠 아니죠 내가 아마추어 아마추어 이긴다 그 말 딱 맞네 그니까 역시 판도끼 아 그렇지 이걸 훈 이걸 또 훈이 재평가 받네 국대 미드니 달리 그 훈 선수가 원래 미드 챔피언은 그렇게 밸런스 싸움 챔피언을 많이 해가지고 아, 앞에 들어가 챔피언을 잘 못해요. 본인도 좀 그래요? 제드나 막 카서스 이런 거. 아 카서스는 제가 원래 안 하고 제드는 상관없어. 제드는. 제드는 딱히 네. 그런 거 상관없다. 네. 이렇게 빠지면서 싸우고 좋아하는 미드 분들은 들어가는 거 잘 이렇게 잘 안 익더라고요 손에. 확실히 좀 그래요. 많이 너무 플레이스타일이 너무 달라가지고. 네 완전 무조건 빠지더라고요 네. 무조건.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뭐. 둘 다 그 레벨 보는 싸움이 저희도 알리스타 빼면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이블린이 DPS가 있긴 좋긴 좋은데 저쪽은 일단 CC가 있고 크라우드 컨트롤 네 크라우드 컨트롤이 있고 그 DPS는 데미지 퍼 세컨드인가요? 네 그죠 아 좋은데? 좋아 상식이지 상식 기본이지 아, 배워가야지 아 그럼 아까 말씀하시죠 나도 영어 공부 디아블로 2로 했어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 디아블로 2에서 트레이드 하려고 영어 배웠어? 아니 지금 소사님 디아블로 2로 영어 배웠다고요? 네, 저 처음 왔을 때, 네, 왔을 때 디아블로 2로 많이 배웠죠. 아, 내가 그때 아시아 서버 있었으면 영어를 안 배웠을 텐데. 근데 일단 레벨업은 좋긴 좋은데 일단 네. 알리스타가 그 전멸하고 Q 쓸 수가 있긴 한데 저쪽 일단 피들이 그 뭐냐 그 까마귀 있잖아요. 그게 엄청 아파요. 그렇죠. 레벨업 때 그래가지고 일단 조심하게.
보스적이가 제이스 원래 좋아해요? 네, 되게 원래 그 너프 당하기 전까지 진짜 많이 했어요. 보스들이었는데 너프 당하고 좀 어때요? 아 확실히 더 이상 오피는 아니에요. 오피? 오피야! 오피! 무능했어요. 아 오피 아니네. 오피 아니네요. 아 탈 안 됐어. 이거 다 죽였는데 제이스가. 죽는데? 제이스가 땅땅땅빵 다 죽였는데. 스킬 안 찍고 있었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냥 보통 그러니까 라인저 갈 거면은 Q 찍을 건데 만약에 그 1레벨 1 싸움할 때 아무래도 그 전멸하고 1호 해, 뭐지 넉백을 해가지고 저희 팀으로 가져오게 할 수 있으니까 Q 찍게 딸 수 있거든요. 근데 부질없는 짓이 됐네요. 지금 뭐 E 먼저 찍고 빨리 달려고 하고 이런 건 별로? 아 그래도 Q 하는 게 좋아요. 1레벨 Q가 낫다. 네. 노란 시작이네. 어? 좀 암호가 없네? 그렇네요. 어 그러네요. 아프겠네. 근데 탑 제이스인 줄 알았나 제이스를 보다. 탑으로 생각했나보다. 아, 아 원석이 미드라일 많이 하니까 이러면 그냥 녹을텐데? 오 한 칸씩 떨어요 형태 한 번에. 어 이랬게 왜 이래? 왜 이래? 아 조용한 거야. 아 당연한 거죠? 아 방송은 알아. 아 그래? 아 당연한 거지. 아 원래 원래 이렇군요. 야 원래 용기가 원래 이래. 나도 이랬어. 연고? 연고 아 진짜 이거 이렇게 하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블린이 잘해주겠죠. 스킬 아직도 안 찍고 있는 이유는? 그 지금 그래도 W 좋긴 좋은데 저 W 레벨 2 찍고 바로 들어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이레벨 빨리 찍은 다음에? 네. 근데 뭐 어 이블린 뭔데요? 뭔데요? 이거 후공해줘야지. 아이고 야 이거 아 됐다. 아, 이게 제이스 Q를 맞기 전에 뭐 그냥 전멸 빼면은 다 아니 데미지도 안 들어가고 슬로우도 안 들어가거든요. 좀 사기죠. 아 해머펌 Q요? 네. 2레벨에 W 찍고 들어간다는 게 그럼 해머펌 Q로 들어간 다음에 네. 아니 해머펌 하기 전에 W 찍고 W 하면은 그 해머펌에서도 아. 그 공소 이게 돼가지고요. 네. 어, 위험한데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그래서, 스킬 콤보를 어떻게 쓴다는 거야 2렙 딜교를? 그 레벨 W 그냥 W 찍고요. 그 해머펌에서 W 쓴 다음에 그게 공속 그게 해머폼까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일단 달려가고 일단 그 시야 되면은 Q 써주고 캐논폼에서 W 찍어주고 해머폼으로 간 다음에 이제 여튼 아그 또 이제 죄송해요 그 아까 정리하면은 캐논폼에서 W Q 아 Q W R 네. Q W 이렇게 그리고 예 네. 유저가 맞죠? 네. 2레벨을 그렇게 한다. 어른 욕을 하세요. 아야, 그럼 안 되죠. 회사 회사가면 되는데 뭐. 아 저희 제가 다 해서 이렇게 드릴 테니까. 아, 되시잖아요. 아 그렇죠. 디아블로 2 했는데 뭐. 아 그럼 내가 디아블로를 US 이스트에서 했는데. 근데 굳이 그걸 거셨어요? 네. 아니 디아블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아 그래요? 아시아가 아마 그때 막 해킹 많이 하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PC방에서. 아. 그러면 해외 나가 산 거는 언제부터 사왔어요? 저 제가 3학년 때였으니까 2002년도. 2002년도. 나도 3학년이었는데. 네네. 네. 난 고3. 네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이거 아유. 아, 어 감이 쏘고 안 좋네. 평소에 이래요 아니면 지금 그냥. 에이 제가 좀 긴장해서 그래요. 그런 거 아. 긴장 알지 알지. 아유, 긴장해서 그래요. 긴장 언제 풀려요? 아, 2판이면 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파는 도중에. 다 맞네, 다 맞아주네. 아, 맞아도 이기지. 그쵸. 다 맞아주네. 다 피하네. 아, 다 피하네. 다 빛나. 아, 그러니까, 신드라 잘하네. 네, 아, 한수, 한수 수준 봐. 분명했으면 맞았는데. 여는 사러? 아, 아니요, 저 여는 안 가요. 오! 야만의 엉덩이? 네. 아예 안 가요? 어, 예, 아예 안 가고 질러스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 아이템 빨리 뽑고 그 크리 사용하면서 하는 게 큰데 연호까지 하면 좀 질러스가 심하더라고요. 그 북미 서버 집에서 게임하면은 핑이 몇 정도 나왔어요? 어, 밴쿠버에서 했으니까 한 그게 서버가 계속 다르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래서 가끔은 막 20 나올 때도 있고 100 나올 때도 있고. 와, 한국 서버 거의 파이 고정이잖아요. 그죠? 아, 진짜 당황스럽겠네 한국 와서. 아. 정말 빨라요. 아, 거기도 인터넷 정말 비싸요. 여기는 뭐 그냥 여기 한 달에 한 3만 원? 예, 옆집 와이파이에도 거기서 막 10만 원 주고 한 거 나왔던데. 와이파이 훔쳤어요?
아니 옆집 아니 왜 그러세요? 아무 짓 쓴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그냥 그 있더라고요. 아니 스캔 했는데 있더라고요. 아니, 그냥 그 몇 번 들어가 봤는데 그 사람 지금 들으시 무슨 생각할까? 그치 형들은 지금 엄마 아니 집에서 장보러 갔다 오실 때 30분 남았는데 빨리 영상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에서는 동선 쓰고요. 아 급받침의 원인이 비슈 때문이었다. 아로 공항 가시죠? 갓뺀지 한번 뭐 하십니까? 여기 랜선 도둑이 있는데 그러게 평소에 신대나 좀 할만한 편이에요? 네? 신대나 좀 할만한 편이에요 라인전? 제이스로요? 네 예 아니 뭐 걔가 라인전 강팀인 강팀인데 신드라가 그래도 제이스는 할만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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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역시 노바가 잘해 그럼. 아니 야 이거 팀 커버 친 거 보소. 어 근데 뭐 할 수 있는 거 제이스 먹어야지. 안을 먹고 다시? 예. 네, 저는 양보해줘야 저. 아, 그래요? 어, AP 가시나? 그럴 수도 많네요. 미드 AD니까. 예. 네. 그래도 탑은 저 아무리 생각해도 AP가, 아, AD가 난 것 같아요. 니달리는? 네. 미드 니달리 장점이 그 강한 로밍인데, 뭐 전파는 로밍 못 봤지만, 그래도 근데 그걸 못 사용하니까 조금. 로밍도 로밍이고, 탑 니달리는 뭔가 스킬 맞추기 어렵더라고요. 아, 아 일단 창 맞추기는 근데 아 좋네요. 아 쪽팔리는 거 있다. 괜찮아요. 블루 안 먹었어 이득이야. 이럴 줄에 블루 아직 안 줬었어요. 아 그럼 역시 노바 선수지. 아 그럼 네, 역시 노바죠. 지금 챌린지 지금 99점이던데 아 그래요? 99점도 안 오르더라고 또. 이게 LMR이 제일 낮은 챌린지를 이겨야 또 야승점이야. 그죠. 아 99점 100점 붙였겠네. 궁이도 그렇긴 한데 막 몇 한 하루 이틀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막 며칠이라도 안 이게 커버가 스포시 안 들었는데 어 불러오네. 네, 패시브가 탑에 요새 자크쉔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니달리로 답이 있어요 걔네한테? 아 예 네, 쉔은 할만해요. 쉔은 할만해요. 그 레벨 1 때 막 뭐지 도발 찍고 아예 들어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할만해요. 컨트롤만 좀. 어 이거 좀 보겠는데? 아, 이거, 오, 이거! 먼저 녹이면? 이야, 잡았고. 많아 없다, 신드라. 오, 신드라 많아 없네? 오, 이거 그냥 들어가나? 아, 이거. 어, 되게 좋은데? 어, 잡았고. 이기요? 아, 파세? 아이고. 리산드라 지금 먹어야지. 근데 리산드라 가는데. 좀 풀린 것 같아요. 아, 그나마. 잡겠다, 신드라. 오, 유산드라, 그, 뭐, 어, 유산드라 잘하면. 물을 끓어라! 아, 저 목소리 진짜. 오, 아, 아 더블킬. 이거 사실 K 해주겠는데? 어, 똥 터봐야 되나? 봇. 아. 핸드만, 잠깐만. 한살 잠깐만.